자, 옛날 사람으로 가자고. 자, 오늘은 성대역북은 옛날 사람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적혀있듯 레트로 감성 주점인데요. 거두절미하고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편하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오픈을 하자마자 방문했고요. 대학가인지라 널찍합니다. 옛날 시간표도 보이는 게 감성 낭낭하더라고요. 야간 매점이란 단어도 보이고 뭔가 옛것의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한쪽엔 이렇게 오락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은 출석부라고 적혀있고요. 약간 포차 바이브의 안주들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대학가에 맞게 저렴한 편이고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서 질리지 않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돼지 양념갈비와 찜닭이 섞여있는 왕갈비 찜닭을 먹기로 했어요. 가격은 22,900원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8,900원인 크림 계란 설탕 토스트도 시켰습니다. 기본 안주는 이렇게 식판에 가져다 주십니다. 아폴로와 쫀득이와 과자가 보이네요. 식판에 나오는 기본 안주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죠. 기본 안주 진라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세로도 하나 시켰어요. 거침없이 한 잔 바로 따라줬고요. 기본 안주 라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주십니다. 짠을 해주고 한 잔 바로 들이켜줬어요. 이 과자 뭔지 아시죠? 아삭바삭하고 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주워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스프를 넣어줬고요. 면도 바로 투하해주고 면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금방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라면의 맛입니다. 이건 맛보다 기본 안주라는 게 핵심이에요. 안주가 나오기 전 한 잔 하면서 기다리기 너무 좋지 않나요? 자고로 쫀득이는 이렇게 불에 익혀 먹는 게 제 맛인 거 아시죠? 적절하게 익혀줬고요. 알고 있는 불량식품의 맛 오랜만이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메뉴가 나왔습니다. 크림 계란 설탕 토스트입니다. 설탕 토스트에 소주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크림 계란 설탕 토스트입니다. 계란이 잘 발려져 있고요. 생크림을 적당량 올리고 뜨거울 수 있으니 호호 불고 먹어보면 계란과 빵과 설탕의 조화 그리고 달달한 크림까지 살이 찌더라도 들어가는 그런 맛입니다. 사이드 안주 중 최강인 것 같아요. 달달하니 술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크림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술집에 토스트 파는 곳이 많이 없는데 취향 저격이에요. 메인 안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팽이버섯도 낭낭히 들어있고 당면도 있고 달달하고 매콤해 보이는 국물까지 이것도 진짜 맛돌이거든요. 갈비와 찜닭의 만남 이거 히트입니다. 안주가 다 나왔으니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생각도 못한 조합인데 이게 은근 괜찮습니다. 국물부터 먹어보면 찜닭의 달달함과 매콤함까지 느껴지니 이거 중독성 강합니다. 통으로 들어간 고기는 이렇게 집게와 가위를 이용해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조금만 익히면 금방 익습니다. 바로 먹기 좋게 퍼줬고요. 이건 돼지갈비고 밑에 있는 건 찜닭입니다. 맛을 즐기기 전에 일단 소주부터 속으로 넣어줬어요. 당면이야 쫄깃하니 당연히 맛있고 돼지갈비 달달하니 이것도 맛있고 찜닭이야 뭐 살이 부드러우니 술도 생각나고 밥도 생각나는 맛입니다. 이렇게 떡도 찾아먹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국물이 진짜 예술입니다. 너무 끓이면 짜지만 지금이 딱 적당한 온도와 맛입니다. 한 그릇 비우고 바로바로 채우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진짜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2차례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있으려고요. 이날도 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쌈무에 먹으면 아삭함이 추가되니 더 맛있겠죠? 네 맞습니다. 쌈무와 먹는 것도 식감이 추가되니 매력 있어요. 피날레는 감자와 양파입니다. 포슬포슬한 감자 너무 좋았고 익은 양파의 달달함과 양념 미쳤고 돼지던 닭이던 아무거나 골라서 같이 먹으면 돼요. 밥도 생각나지만 역시나 소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야무지게 다 먹었습니다. 이날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수다도 떨면서 시간표도 보며 추억 이야기도 하고 친구랑도 좋고 데이트로도 좋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옛날 사람이었습니다.